자네가 그랬지, 예전에. 내 술에서 그리운 맛이 난다고. 그 말 듣고 자네 보러 풍길당 찾아갔고 폐사장하고 인연도 다시 이어졌지. 자, 한잔 하시게. 지금도 내 술에서 그리움이 떠오르나? 모르겠어요. 모른다? 더 이상 아무도 그리워하고 싶지 않아요. 저희 엄만 하루에도 12번 저보고 집에서 나가라 하고, 평생 같이 산 가족들은 절 데려오느라 대면대면 대했어요. 제가 의지했던 아줌만 절 오해에 밀어내고, 제 의지와 상관없이 추문에 시달리면서 좋은 친구도 친절한 팀장님도 불편해졌어요. 그려,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되지. 전 좋아하는 전통주 빚고 우리 엄마 잔소리를 노랫소리로 들으면서 가족들이랑 그저 소박하게 살고 싶은 게 다인데,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절 미워하는지 모르겠어. 술을 마셔도 그리워할 사람이 없어요. 너무 그리 생각하지는 마라. 자네를 그리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. KBS